이번 시간에는 건드렁 타령 장단을 배워볼게요. 건드렁 타령은 세마치 장단이에요. 세마치 장단 기본 장단을 한번 해볼게요. 기본 장단이 이미 벌써 이제 다 이제 너무 잘 치시는데 그래도 덩덩 따봉따 덩덩 따봉따 두 번 시작 덩덩 따봉따 덩덩 따봉따 네 이게 이렇게 아홉 박자예요. 그죠? 아홉 박자. 덩덩 따봉따 덩덩 따봉따 이게 이제 이제 이 국악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박이라고도 해요. 세박 왜 세박? 여기 이렇게 한 박, 여기서 여기까지 한 박, 여기서 여기까지 한 박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박이라고도 해요. 우리 책에 보면 삼박으로 돼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세마치를 이제 말하는데 그거 세박 크게 나누면 세박인데 요거를 이제 분박으로 이렇게 쪼갠 거예요. 분박으로 쪼개서 이제 아홉 박자가 된 거예요. 그래서 8분의 9박. 요거는 이제 세마치는 그러면 몇 박자? 8분의 9박. 요거를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. 다시 한번 세 번만 해볼게요. 시작. 네. 그러면 건드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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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까지 두 장단 시작. 몇 장단 찰게요? 여섯 개요. 그렇죠. 여섯 장단? 다섯 장단? 여섯 장. 어떻게 알았어요? 노라고요. 여섯 장 찼어요. 그죠? 지금 두 장단, 두 장단 해가지고 세 번째 했으니까 여섯 장단이네.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 아네. 가르칠 게 없을 것 같아. 애 조금만 더. 자, 그럼 연결해서 해야 시작! 이거는 지금 8장. 네. 이거는 후렴보다 훨씬 많죠. 네. 왕십리의 처녀는 순남을 당사로 나간다. 네 장단 시작. 8장단 연결해서 시작. 왕십리의 처녀는 남을 향하러 나간다. 동이사리 구름나무 동문산책을 사시네요. 건드렁 거리고 돌아보자.
시작. 당근 장사로 나간다니
노래만 할 때는 잇몸한건 경조만건 이렇게 했는데 장구를 치니까 잇몸한건 경조만건 이렇게 된 게거든요. 지금 그거를 노래만 할 때처럼 하셔야 돼요. 잇몸한건 경조만건 곱살만건을 사시네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잇몸한건 경조만건 이렇게 그냥 딱딱하게 끊어트리지 말고 그러면은 노래가 재미가 없잖아요. 그죠? 다시 애옥의 찬양 시작. 6절까지 다 이어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. 자, 시작!
타악을 치니까 그냥 이렇게 뭐야 딱딱하게 딱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 들어요.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건드렁할 때 건드렁 건드렁 이렇게 해주면 건드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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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고 돌아보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건드렁 건드렁 이렇게 이제 틀리거든요.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잘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이렇게 해서 건드렁 타령 6살까지 다 되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